범죄 영화 범죄와의 전쟁, 나쁜 놈들 전성시대로 뭉친 네 남자. 최민식, 하정우, 조진웅, 마동석. 딱 봐도 한 카리스마일 것 같은 남자들이 만났으니 제목만큼이나 촬영 현장도 살벌했을 것 같은데요. 배우분들 뭐 많이 힘드셨고 저보다는 뭐 최 선배님께서 훨씬 더 많이 맞으셨고 그랬는데 이 병으로 맞았어요. 그 슈가글래스 제작된 병으로 맞았는데 저는 굉장히 아팠거든요. 그래서 너무 아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날 여기 계신 얼굴을 좀 쳐다보기가 싫은데 이 친구를 친구가 마동석 선배님의 머리를 때렸는데 몇 바늘 찢어주셨죠? 그래서 아주 그 큰 상처가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게 치료하고 오셔가지고 다시 촬영을 해서 그걸 완성을 했다. 그래서 약간 좀 부어올랐던 것은 아주 경미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 정말 동생한테 한번 마이크를 넘겨볼까요? 그럼 그 사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사과에 대해서. 잠깐요. 어떻게 왔으면. 네, 그 일단은 저 창호 역할을 맡으시는 잠시 어수선한데요. 어느 우리 네, 그 치료비는 어느 정도? 네, 치료비는 영화 제작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, 하여튼 김성균 군이 슈가글래스에 물이 담긴. 그게 이제 물을 담아 놓으면 이게 굳더라고요. 점점 딱딱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때리면 이제 원래 이렇게 아주 가루가 나야 되는데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좀 커팅이 됐죠. 그래서 이렇게 좀 커팅이 좀 되고 가서 스티치 좀 하고 다시 와서 이제 촬영에 임했는데 아유 그 저는 그 오히려 괜찮았는데 성윤 군이 괜히 좀 그거에 오히려 더 긴장할까 봐. 왜냐면 한 번을 더 맞았어야 되거든요. 오케이가 안 나서. 그래서 제가 긴장해서 또 이상하게 맞을까 봐 제가 겁이 났습니다. 그런데 우리 성균 군이 아주 잘해줬고 너무 재밌게 찍었고 그까짓 건 뭐 스티치. 상처춤은 쿨하게 웃어넘길 수 있는 남자 마동석. 이런 모습이 이 남자를 범죄와의 전쟁,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 부르지 않았나 싶은데요. 영화를 위해 몸을 불사른 남자들의 이야기, 영화 범죄와의 전쟁, 나쁜 놈들 전성시대는 오는 2월 2일에 개봉합니다.